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나서 1장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욕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여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네, 오늘부터 네 번에 걸쳐 요나서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나서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제목을 주셨어요. 그것이 돌이키심이라는 제목입니다. 사실 요나서는 네 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각 장마다 하나님의 돌이키심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요나서를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돌이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요나서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오해를 좀 풀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나서는 워낙 유명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나서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요나를 생각할 때 요나는 참 자격이 없고 그리고 저 어떨 때는 개념이 없어 보이고 선교사로는 모자란 그런 선교사다, 선지자다라고 하는 그런 선입견이나 생각들이 흔히들 있습니다. 먼저 이 오해를 좀 깰 필요가 있습니다. 요나는 사실 참 모자란 선지자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요나는 굉장히 대단한 선지자였습니다. 위대한 선지자였죠. 북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를 뽑으라고 하면 요나가 뽑힐 수도 있을 정도로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것은 열왕기하 14장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요나가 북이스라엘이 참 어려울 때 어려움과 환란을 지나고 그 첫 번째 그 땅이었던 북이스라엘 땅이 많이 위축되어서 위축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언하게 됩니다. 바로 그 어려움을 통과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옛 고토 솔로몬 왕 때의 그 경계까지 그 나라가 회복될 것을 예언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예언이 요나의 그 예언처럼 그대로 성취되어집니다. 그것이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그때 요나가 살아 있었거든요. 그러니 북이스라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민족의 회복과 민족이 이렇게 잘 되게 되는 것을 예언했던 선지자는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이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고 따르기를 원하는 선지자가 바로 요나였습니다. 또한 요나는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요나서 4장에 보면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4장 2절에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그 말을 듣고 요나가 하나님께 말을 할 수 있는 하나님과 친밀함 가운데 하나님과 대화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렇게 위대했던 선지자, 민족적인 영웅 같은 선지자, 하나님과 친밀하여 하나님과 대화했던 선지자가
오늘 요나서를 딱 펴면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찾아와 하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피하여 멀리 도망하는 장면으로 시작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가 가득 찼기 때문에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요나는 도망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죠? 요나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 안에 그들이 돌이키면 그들을 용서하실 수도 있겠다, 그 심판을 하지 않으실 수도 있겠다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왜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아수르는 자신이 이렇게 회복될 거라고 예언했던 북이스라엘의 가장 큰 위협이자 적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나의 마음에 하나님 이건 아니지요, 하나님 이것만은 안 되지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지만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라는 생각이 찾아왔던 거죠. 그래서 요나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도망갑니다. 다시스로 도망가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근데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멀리 도망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고 그 요나가 도망가는 장면을 아주 자세하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요나의 내면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3절에 등장하는 말이에요. 요나서를 좀 읽으실 때 요나서가 특별하게 선택했던 단어들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3절에 보면 두 번에 걸쳐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도망하려 하여 라고 하면서 그 앞에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죠? 요나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회피하여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여호와의 얼굴이라고 표현한 이 표현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가까이 걸어가는 삶,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는 그 자리를 피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요나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만 말씀하세요. 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그 일은 안 되잖아요. 하나님 이 상황에 그렇게 하시겠다니요. 그건 안 되잖아요 라고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라는 이 표현이 1장에만 세 번이 등장합니다. 3절에 두 번, 10절에 한 번. 그래서 그렇게 도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하나님이 표현하실 때 아주 독특한 단어를 사용하시는데 그것이 내려갔다라는 단어입니다. 3절에 보면 요나가 욥바로 내려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중에 배에 타고 나서 요나가 배 밑층으로 내려갔다라고 말하고요. 2장에 가면 요나가 깊은 물속으로 내려갔다라고 말합니다. 요나는요 자신이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것대로 행동하고 그 최선을 따라서 열심히 갔던 사람인데 그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야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그는 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욥바로 가는 것이 내려가는 것이고 배 밑층으로 내려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이 최선이지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선택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야에 그것이 내려가고 있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요나는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그냥 멀리 갔던 것이 아닙니다. 또한 그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배 밑층으로 내려가서 잠이 들고 말지요. 그런데 이 잠이 들었다는 표현은 어떤 뜻인가요? 피곤해서 잤다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생각을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들어서 그것이 부담스러워서 도망하고 있는 요나는요 나 더 이상 하나님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더 이상 나의 삶의 기준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생각을 끊어버리고 잠이 들고 만 것이죠. 우리 삶의 때때로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찾아온 상황과 형편, 하나님이 이끄신 것 같은 하나님 말씀이 부담스러워서 눈을 감아버리고 싶고 귀를 막아버리고 싶고 외면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바로 그런 우리의 삶의 한 모습을 요나 선지자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멀리 멀리 도망간 그 장면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것이는데 그가 도망가기로 결정한 장소예요. 그것은 바로 다시스라는 곳인데요.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죠.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서 명령하셔서 가라고 한 니느웨는요, 그 요나가 있는 북이스라엘에서 동쪽 편에 있는 곳입니다. 지금 지도로 보시면. 하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을 따르지 않고 도망간 다시스는 지금의 스페인 지역에 있는 서쪽 편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요나는 하나님이 가라고 한 곳과 반대 방향으로, 불순종해서 정반대 방향으로 가려고 했다라고 설명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이 지도를 조금 다른 지도로 보겠습니다. 다음 지도를 보여주시죠. 다음 지도는요, 1세기경에 그리스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만든 전 세계 지도입니다. 지금 가운데 빨간 점이 요나가 있는 북이스라엘이고요, 파란 점이 바로 니느웨이고요, 노란 점이 다시스예요. 당신은요, 전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시대잖아요. 평평하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지구의 끝으로 가면 떨어져서 죽는다고 생각했던 때잖아요. 보세요, 이 지도에서 요나가 가려고 했던 것은 어디죠? 그 당시 이게 1세기 지도입니다. 요나는 기원전 8세기경의 선지자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요나 때의 세계는 이거보다 훨씬 좁았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 요나가 가려고 했던 것은 어디예요? 요나가 생각하기에 세상의 끝까지 가고 싶었던 거예요. 가장 멀리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만큼 요나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 절대로 되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서 세상의 끝까지 가기로 결정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 요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나요? 요나가 3절 말씀 보면 욥바로 갔을 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마침이란 단어가 꼭 들어가 있어요.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솔로몬 왕이 많은 곳으로부터 물자를 받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에 다시스가 나옵니다. 그때 기록에 보면요, 솔로몬 왕이 다시스로부터 3년에 한 번씩 배를 통하여 물자를 받았다는 기록이 나와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다시스로 가는 배가 3년에 한 번 있는 배라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물론 솔로몬 왕 때랑 요나 때랑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조금 더 배가 늘어났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배가 자주 있었던 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나의 시대를 연구하는 역사학자들이 말하기를 그 당시 요나로 가는 다시스로 가는 배의 그 무역선이 어느 정도의 이윤을 남겼냐면 이곳에서 사서 저곳에서 팔면 1,000배의 이윤을 남기는 희대의 그 아주 귀한 그 무역 루트였던 거예요. 그러니 이 1,000배의 이윤을 남긴다는 얘기는 자주 무역 루트가 열리는 것이 아니고 아주 굉장한 어려운 노선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는 것은 굉장한 우연의 일치처럼 보여집니다. 아마 요나가 이 배를 만났을 때 손뼉을 쳤을지도 모르겠어요. 맞아, 그렇지. 그런데요, 이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행하는 실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과 상황 가운데 열리는 길을 쫓아가는 것이죠. 그래, 기가 막히게 이런 일이 열리네. 그러니 이 길이 맞아. 이렇게 생각하고 움직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요나가 바로 그랬지요. 요나가 기가 막힌 우연으로 기가 막힌 타이밍에 세상의 끝까지 갈 수 있는 배에 올라타자 드디어 하나님께서 요나의 삶에 개입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나서를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고 다시 한번 써보세요. 각색을 해보세요. 수정을 해보세요. 요나서를 가장 슬픈 이야기로 수정을 해보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바꿔 쓰시겠습니까? 성경적인 입장에서 또 요나서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입장에서 가장 슬픈 요나의 이야기는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요나가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더라. 그리고 그 배가 출항했을 때 마침 순적한 바람을 만났더라. 그래서 평안하게 다시스까지 도착해서 다시스에서 큰 어려움 없이 평생을 살다가 거기에서 죽었더라. 어쩌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 이야기는 성경적인 입장에서는 가장 큰 비극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자신이 생각하기에 최선의 길들이 이루어지고 그것들이 순적하게 이루어지다가 아무런 자극이나 아무런 도전도 받지 못하고 그 인생을 마감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비극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 악함이 가득 찬 사람들을 향하여 그의 악독함대로 그의 죄악대로 내어버려 두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에 탔을 때 그의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이 한 사람, 하나님을 향해서 불순종한 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하나님을 거절하는 이 한 사람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그 가는 길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중해를 뒤집어 엎으셔요. 그 지중해 바다 전체를 뒤집어 엎어버리십니다. 요나는요, 하나님을 피해서 세상 끝까지 도망간 사람이에요. 근데 그 세상 끝까지 도망가려는 그 한 사람을 끝까지 추적하셔서 바다 하나를 전체를 뒤집어 엎으셔서 그 길을 막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요나서 1장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인생 가운데 풍랑을 만납니다. 우리가 풍랑을 만나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죠? 이 풍랑이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제가 원하는 때에 제가 기대하는 방법으로 그 풍랑이 끝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희는 지금 코로나라는 풍랑을 만났죠.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우리의 인생의 풍랑을 만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의 기도 제목이 거의 동일할 거예요. 하나님, 이 풍랑이 멈춰지게 해주세요. 이 풍랑이 저희가 기대하는 방법으로 멈춰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요나서는 우리에게 조금 다른 시야를 제공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고 있죠? 풍랑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풍랑이 우리를 향한 축복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풍랑이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요나의 인생에 가장 큰 비극이 있다면 하나님의 어떠한 개입도 없이 다시스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세상 마지막 끝까지 쫓아가서 그의 가는 길을 멈추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돌이키시는 것이죠. 오늘 요나서 1장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서 도망가는 요나를 소개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 그 요나의 이야기를 소개하며 성경은 우리에게 끝까지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의 길을 막으시고 우리를 돌이키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만난 요나를 소개하면서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야 하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을 막으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돌이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라 라고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기도하며 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은 땅끝까지도 찾아오셔서 돌이키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인데요, 혹시 이 기도 제목의 첫 번째 고백을 드리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믿음으로만 드릴 수 있는 고백이에요. 하나님, 가던 길을 멈추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토록 원해서 계획해서 가던 그 길 멈춰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풍랑을 바라보는 눈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풍랑까지도 사용하셔서 최선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만 신뢰하게 해주십시오. 오늘 하루 하나님, 저에게 풍랑을 바라보는 눈을 바꾸시고 우리 인생을 최선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제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아프고 무겁고 슬프고 답답하고 헤어나오고 싶은 풍랑조차도 하나님의 선함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꾸고 가시는 분이신 것을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만납니다. 하나님, 세상 끝까지 도망하려 했던 요나,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배반하고 멀리 도망가기를 선택했던 요나, 하나님, 어쩌면 그것이 저의 인생이고 저의 삶인데 하나님, 그런 자격 없는 자를 하나님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까지 찾아오셔서 그 가던 길을 막으시고 돌이키시는 하나님을 오늘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저의 인생길을 막아주시고 돌이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난 풍랑조차도 선물로, 사랑으로, 축복으로, 은혜로 바꾸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답답한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무거운 짐을 진 것처럼 보여지는 이때에 하나님, 코로나 위에서 모든 것이 막혀버린 것처럼 느껴지므로 하나님, 가정의 문제로, 개인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질병의 문제로 합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이 모든 풍랑과 같은 일들조차도 하나님, 그것이 축복으로 바뀌게 하시고 돌이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길로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최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하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그 하나님만 신뢰하게 하소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 찾아온 풍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을 풍랑조차도 하나님 선한 것으로 바꾸시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그 인생으로 오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 하시고 개인 기도로 계속 이어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번 이런 기도를,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 기대와 소망과 다른 응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소원했던 대로 응답하지 않으시고 돌이키시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새롭게 해주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으신 것을 주시는 분임을 신뢰하도록 저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오늘의 상황이 아무리 답답해도 이 상황 가운데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 믿고 그 주님을 신뢰하는 삶으로 오늘의 한 걸음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개인의 기도의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삶의 선택은 주님을 의지할 것인지 아니면 내게 보여지는 상황을 의지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기대와 상황과 다른 길로 인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